폭력보다는 성자가 이게 있어. 아, 한 단에, 한 약간 성자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난 봉준 오빠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생각해. 그럼 저렇게 얼굴 저러래 가고 어떻게? 근데 그건 오빠도 맞아. 오빠를 대체할 수 있는 내가 사람이 이렇게 맞아. 아니 아니 그 얼굴을 비하는 게 아니라 최근 오빠를 대체할 수 있는 MC가 없다 이건 거죠. 맞아요. 너를 대체할 무당은 없어 우리나라. 나 요새 그래서 아프리카 무당 되고 있잖아. 진짜로 요새 무릎팍 신녀로다가 나 보조배 때려 나갑니다. 보라는 오빠가 할 거야. 아니야. 근데 이건 다 달라서. 근데 뭐 한 말이니까 얘기할게. 괴물지님 알지? 어, 괴물지님이 몇 시간 전에 영상 올렸어. 아프리카 갈 수도 있고 네이버 갈 수도 있다. 진짜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프리카 이미지 자꾸 뭐라 하는데 내 이미지부터 걱정해주라. 그리고 뭐 아프리카 이미지가 다 똑같은 사람인데 나 아프리카, 아프리카 이미지를 안 좋게 말하는 게 좀 그래요. 좋아한다 그러면서 근데 아프리카 가긴 가되 자기는 솔방만 할 것 같다. 아프리카 가면 다 빵을 많이 한다는 좀 이미지가 있어서. 아니야 근데 진짜 너무 선입견인 게 어 아니야 합방 안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 뭐 예를 들면 하루님은 단 한 번도 합방을 해본 적이 없어.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하냐에 따라서. 왜냐면 메이저들이 좀 합방을 많이 하니까. 근데 그런 게 있어. 저도 그런 사태든 뭐든 지금 사태든에 대해서 뭔가 오빠들 말하고 싶다는 게 뭐냐면 최근 오빠나 봉준 오빠나 지금 크루를 하시지만 솔직히 뭐 우리가 뭐 크루원으로 뽑아줘요 뭐 이것도 있겠지만 뽑아주면 너무 좋겠지만 근데 솔직히 옛날에는 그게 있었단 말이지. 그냥 게스트를 계속 섭외해서 이렇게 해주는 그게 있는데 적재적소에 근데 재밌게 크루에, 없어. 어, 크루에 들어가기 싫고 뭐 한 게 싫고 이런 BJ들이 정말 많은데 그런 DJ들을 빼놓고 정말 보면 요새는 자기 크루원들만 챙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말 끊어서 미안한데 우리의 얘기를 좀 하자면 왜 크루를 만들고 이러냐면 요즘에는 섭외하면 안 들어 이게 안 돼. 아 저 오토콜 아니 근데 아, 세이처럼 오토콜 하는 사람이 있지만 반면에 맞아. 어 굳이? 그리고 저것도 있는데 내 크루 말고 다른 애랑 콘텐츠를 해서 재밌게 했어. 말라. 왜 크루원은 안 챙기고 또 외부 사람이랑 이렇게 재밌게 그건 저희는 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다... 저희는 안 그래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두 분이 그런 게 너무 좋은 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저 말고도 혼자 방송하는 BJ들이 많잖아요. 심심해. 근데 그 BJ들이 옛날에는 뭐 쿠미 오빠, 봉준 오빠, 남순 오빠, 누구 오빠 이렇게 다 불려가는 게 많았어. 맞아. 와줘요, 와줘요. 근데 지금은 요즘 없지. 자기 크루원만 부르다 보니까 이게 자꾸 아프리카가 좀 더 고여버리는 게 저는 있다 생각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 말하면 너 만약에 내가 안 부르고 다른 사람이 부르면은 그 방송에 대해서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얘는 어쨌든 내가 불렀을 때 좀 호의적인 느낌이잖아. 다른 사람이 생각했을 때 그렇지. 내가 만약에 문원이 말고 다른 사람 했을 때 내 방송이 호의적이지 않을 수 있잖아. 근데 요즘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출연료도 줘야 되고 에? 어 근데 그런 게 있더라. 출연료도 줘야 되고 이 사람을 정말 완전히 이제 그 이미지 메이킹을 할 수 있는 컨텐츠가 있어야지 섭외할 수 있어. 요즘엔 다르다. 진짜 그게 뭔가 아프리카가 되게 많이 변한 것 같아. 많이 변했어. 왜냐면 난 좋다라고 생각해. 왜냐면 겐방 위주로 가는 거니까. 겐방 위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여자 BJ도 섭외할 때 사기를 쳐. 너 이미지를 좋게 해주는 거다. 우선 당일날 오면 그때 말을 받고 좀 바뀌었다. 근데 오빠 우선 왔잖아 그러면 이따 가면 된다 뭐 쪽 가야지. 근데 오빠들은 되게 이렇게 많이 해주시니까 그런 건 되게 좋아. 아니, 개인적으로 나 자부심이 있는 게 나랑 합방한 여자 BJ들이 뭐 다시는 부르지 마세요 이런 건 없어. 그치. 어. 아 근데 다시는 부르지 마세요가 있어? 뭐 예를 들면 유튜브 내려주세요. 아 내가 잘못했다기보다 뭐 지네 잘못인데 유튜브 내려. 아 근데 아, 나도 그런 거 들은 적 있어. 근데 오빠는 그렇게 결혼해야 되니까 아. 어 이게 좀 약간 결혼하고 이제 방송을 안 하니까 어 내려주세요 이런 건 좀 있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땡큐. 있지? 아니 나는 다 내려주는데 요즘에 너무 화가 났던 건 무슨 외부 업체 이용해서 저격해서 유튜브 뽑아시키려고 한 건 너무 속상해. 아니야 아니야 형 있어.
미안한데 나는 최군 오빠야. 퇴근 오빠가 아니고 네가 자꾸 그런 식으로 날 퇴근시키려고 가스라이팅 하는 건 알겠는데 나는 방종할 때까지 집에 안 갈 거야. 자꾸 퇴근 오빠라고 하는데 뭐 퇴물이라고 얘기하... 나 이번에 상 받아. 축하드립니다. 아 근데 0.13 빡세더라. 그게 뭐야? 좀... 아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좀 여러 개 줬잖아. 데이터 0.1로 해버리니까 사실상 솔방 기준 DJ들의 0.1%. 그러니까 솔방 기준 천 달이 안 나오면 상 못 받는 거지. 어. 상 받았어? 저요? 나 못 받은. 오 이번 연도? 저는 방송을 안 해가지고. 근데 작년에도 나 상 받은 거 가지고 엄청 얘기 많았던 거 같아. 왜? 몰랐어. 왜? 저 상 받아가지고. 저런 한량을 상을 이런데 엄청 얘기가 많았어요. 그건 근데 우리가 모르게 얘기한 건데 티가 났네. 아니야. 아 진짜 안 맞는다니까. 내가 오늘 부르지 말라 했잖아. 김민규 소개팅이 났다. 최근 과한형이 났다. 김민규 소개팅? 미안해. 얘기해봐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번 연도에는 절대 못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절대 못 받았네. 또 말 그렇게 안 해? 아니 그게 아니라 또 말 그렇게 뜨겁게 할 거야? 아니 뜨겁게 왜 뜨는 거야? 아니 뜨겁게가 아니라 진짜 절대 못 받았어. 근데 문어리는 상을 받고 안 받고 떠나서 연말에 시상식 입은 거는 너무 보고 싶고 너무 예쁘잖아. 야 그러면 너 시상식에서 입을 옷 그냥 우리 집 와서 입으면 안 돼? 모니터. 오빠 상 받을 거니까? 아니 그냥 아 자기가 이미 상 받을 거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집에 와서 그냥 저 오빠가 해달라고 12월 27일 최근에 시상식 있습니다. 아 진짜 거의 트로피도 만들었고요. 트로피 개당 60만원씩 주문 제작이 아~ 저희 애들 드레스도 있고 함께 와 함께 하시죠 여러분. 아, 정말 함께 하시죠. 야. 야, 와 근데 우리 이렇게 먹다 보니까 소주가 9병을 마셨어. 와 진짜요? 이제 시작이지. 와 이제 근데 사실 좀 아 나 술 먹었구나 느낌이 이제 들어. 진짜로? 근데 저도. 근데 제가 저기 지금 안에 화장실 갔다 왔잖아요. 그 고트가 아니라. 고트는 매치고. 죄송합니다. 고토님이 문어를 계속 저는 쌩까더라. 아니 근데 고토님이 나 싫어하는 것 같은데 왜 약간 뭔가 좀 왜 이걸 뭘 왜 싫어해 너.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보고 싶다고 그랬어. 어 진짜? 그러니까 보고 싶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짠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 같아. 야 세이 술 없다. 아 없어? 아 여기 있습니다. 오라버 이거 다 따라면 되겠다. 애인 생겨요. 원래 막잔 애인 생긴다. 막잔이 애인 생긴다는 거 무당 붙여준다니. 아유 붙여줘. 야 왔어 일로 와. 선생님 떡볶이 해주신다면서 왜 시켰어요? 네? 아 그게 재료가 없어가지고 한 잔 줄게. 아니 여쪽에 앉으면 오빠 다 안 들지. 아니지 안 해. 이렇게 한 줄에 앉지? 자 포트 한 잔 해. 네. 아니 저희 오늘 오빠 아니 저 안에서 문어리를 계속 보고 있더라니까는. 아니 그게 아니고 방송을 보고 있대. 모바일 이렇게 확대해서 봤어? 아니 그 문어리만? 그런 변태는 아니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내가 그런데 그런 변태라고? 아, 근데 볼 때마다 스타크래프트 엄재경 해설위원. 아, 해설위를 좀 듣고 있어. 아, 예. 엄대형 느낌 나서. 항상 형 같고. 알아? 재경이 형님. 아, 귀엽네. 아, 고토님도 술 잘 드세요? 아, 저는 잘 못 먹어요. 한 병 반 정도? 진짜? 그럼. 주량이 커플이네. 자 그러면 아니 넘었어 아이스 브레이크 서로 어색한 거 풀기 위해서 제가 궁합 게임 한번 할게요. 좋아요. 하나 둘 셋 하고 자기 기준으로 얘기하세요. 정면 보시고 물냉 비냉 하나 둘 셋 물냉 물비냉인데 어떡하죠? 물비냉이요?
그 뭐예요? 아, 비냉에 물. 아,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할게. 다섯 개를 해서 다섯 개가 다 되면 서로가 진짜 좀 잘 맞는 걸로 알아만 주시면 됩니다. 갈게요. 산! 바다! 하나, 둘, 셋! 바다! 바다. 오, 여기 문어리가 약간 고토에 맞춘. 잠깐만요. 바로 얘기해야 돼요. 바로 얘기해야 돼요. 예. 소주, 맥주. 하나, 둘, 셋. 소주! 오, 소주. 어, 이용성 맞았고요. 계속 가겠습니다. 두 개 다 비틀어. 자, 해외여행을, 해외여행을 간다면, 일본, 중국. 하나, 둘, 셋. 일본. 우와, 세 번 연속 맞았습니다. 다섯 번 연속 맞으면 서로 같이 식사 데이트 하는 거거든요. 우더라 괜찮지. 자, 진짜 극한의 질문 갑니다. 짜장. 짜장, 어? 짬뽕. 와, 하나, 진짜 극한이야. 둘, 셋. 짬뽕. 야, 이렇게 해서 네 개는 맞았고요. 어. 자, 마지막. 진짜 힘든 거 갈게요. 어, 진짜 힘들겠다. 콜라, 사이다. 어? 하나, 둘, 셋. 사이다. 야, 이렇게 해서 다섯 문제 다 맞췄습니다. 와, 이렇게 해서 두 분은 다음 주 내로 야방키고, 문어치 아이디로 야방키고 한번. 아! 아니, 너, 문어리 그만한 그 한번 보고 싶다며. 응. 날 잡아, 나도 그만 보고 싶어. 날 잡아가지고. 그만한 문화, 너랑 내가 낮방으로 한번 초대할게. 나! 쉽게 시켜줘? 어? 나도 그만님 시켜줘? 너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근데? 네? 아니, 저는 그냥 뒤에서 저기 방송 열심히. 아, 매니저. 그러면 지금 그만한테 전화해서 앞에서 그만 문어를 한번 해야 돼. 아까 문어리라고 그랬는데, 그쵸? 아, 아니야, 근데, 아니, 문어리 실물 보니까 어때? 예? 아, 뭐야, 오, 예. 이 새끼 거의 결혼했네, 이 새끼. 아, 결혼이 아니고. 아니, 진짜, 질문이 훨씬 이쁘네. 아니, 나를. 아, 저거, 이게 언니거든요? 오빠예요. 나 조금 앉히지 마. 아, 질문. 제가 문어리 언니니까 똑바로 해주시겠어요? 밥을 왜 내가? 나 가만히 있었는데 왜 내가 밥을 맞춰요? 가만히 있었는데 나. 아, 이 새끼 수진이 씨 그렇진 거야. 아니 이 새끼 진짜 문어리가 네. 매혹 날리면 그냥 다 맞겠네. 아니네, 아니야. 어, 그냥 진짜 매혹 날리면 다 맞겠네 그냥. 와, 다 퍼줄 것 같아.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줘. 내장질환도 퍼줘. 근데 내가 그래도 그럴 것 같아. 아니 너무 예쁘다. 아, 근데 이쁘단 얘기 이제 그만해. 그래, 이쁘단 얘기 그만해. 부담스럽겠다. 그래, 너 족같이 생겼어, 언니, 나 너무 좋아, 그런 거. 그러니까, 진짜 족같이 생기긴 했어. 야, 오히려 신선하겠다. 언제 그런 얘기 들어봤어, 니가. 야, 언제 따라봐. 그래, 야. 언니 미모 따라올 수 있겠니? 진짜 못 따라올 것 같아, 언니. 저 M성형인가 봐요. 언니 때문에 배웠어. 술 여기도. 아나 봉준이가 술 잘 먹으니까 좋다. 나? 아 근데 나는 이게 치기가 빨리 올라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너무 느려가지고. 맞아. 그럴 때는 저 있어요. 진짜 술 잘 먹었지. 네 이거 있어. 아까 많이 따라가지고 담배 한 피우고. 백녀시야. 누가? 왜왜왜 우리 원이도. 왜왜왜왜 백녀시야? 고토를 갖고 놀자고. 어? 왜? 아니 술 있냐 물어본 거지. 아니 괜찮아. 들어가야죠 형이 나가죠. 아, 네. 너 들어가. 아, 네. 너 아, 들어가야 나가죠. 형이 돼지라서 또 들어가. 네, 네, 네. 어 오케이. 아 근데 우리가 아홉 아홉뼈 먹고 이러니까 너무 좋다. 그거 아니 진짜 소주 아니 그냥 오늘 딱 준비한 술은 다 먹고 가자. 아 저 아 아, 뇌절도 안 해. 준비한 그래. 술만 먹고 가자. 나 아직까지는 너무 괜찮아. 그래 너무 좋아. 와. 술 따 먹고 가면 되겠다. 아 그러면 저도 오빠 갈 때 살짝 이렇게 따. 그래. 아 그러면 아니면 뭐 두 분이서 이렇게. 야 봉준이랑 뭐 한 번 있을 시간. 그래. 아 야리 좀 까고 올게요. 야리 오랜만이다. 그러니까는. 너무 슬해요. 예? 안 할 수 없어. 예? 안 할 수 없어.
누가 야야 어디가 군부가 군부가 있군. 저기 그 로스트아크 하시죠? 어? 로스트아크세요? 아, 저 옛날에 했었는데 지금. 어? 진짜요? 어디에서 뭐예요? 저 아브레슈드요. 어? 졌는데? 근데 아, 근데 어디 어, 지금 왜요? 저 소설이 있어요 저는. 소설이 소설에서 하시는구나. 소설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 잡았어요? 저는 접었어요. 저는 언제 시작했냐면 언제였지? 쿠쿠 거의 이제 다음이 뭐였지? 기억이 안 나. 아 아브레슈드 이제 나오고 그때 시작했고 아브레슈드 나오면서 그다음 이제 일리아칸까지 했어요. 그럼 아, 사라탑 직전까지. 네? 카멘은 안 했어. 카멘 안 했죠. 카멘 해야죠. 카멘 아니 근데 카멘 할라 했는데 조금 이제 로스트아크 조금 이제. 하면은 좀 너무 시간 많이 써야 되잖아,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이제 조금 근데 잘 하시던데? 그 호카이잖아요, 맞죠? 아니요, 저 기상수전데요. 아, 예? 호카이 아니었어요? 호카이도 해요. 아, 그쵸, 호카이가 부캐. 저 그거 봤어, 호카이. 진짜요? 네. 헐, 괜찮네요? 봤어요, 호카이. 같이 해요. 예? 아, 예. 여기 전체를 왜 떡볶이 생각나면서 떡볶이요? 아 근데 이거를 지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원래 떡볶이 장인이거든요. 근데 재료가 없어가지고 장인도 이제 재료 없으면 음식을 못 만들잖아. 그러니까 시켜드려고 나중에 제가 해드릴게요. 어? 나중에 해주신다고요? 네 나중에 해주세요. 네? 네 말씀 부탁 아, 국토님 나이가 어떻게 되죠? 저 31살. 93, 30살. 30살. 저 32. 말 편하게 해도 될까요? 아, 네, 편하게. 고토야. 싸우다 예? 이래가지고 뭐. 아니, 근데 누나 입냄새 나요. 바람을 너무 많이 부셔가지고.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술을 마셨잖아요. 아, 건강. 오빠, 저도 필요한 거야. 입냄새 났어요? 아니요, 저 누나가 방금 강풍 불 때 이렇게 입냄새 살짝 났거든요. 앉아. 씨가 있다 없다. 뜨뜨랑 짱다랑 모노리 쿠쿠 트라이 했는데 기억기요.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너무 좋다, 진짜로. 이거 다음에 이 트위치 분들 이렇게 모셔가지고 또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트위치 분들 모시면 진짜 재밌겠다. 진짜 막혔다. 아, 근데 문어리가 난 어떻게 보면 자부심 중에 하나야. 왜냐면 트위치에서 넘어와가지고 제일 잘 됐으니까. 그래. 그래서 문어리 보고 어, 넘어오라고 시켜줬어야 했었는데 미안하다. 그러니까 로아만 안 했으면. 아, 이제 너무 슬슬 말 놓은 거야 지금. 미안하다라고 반말 한 것 같아. 자. 말 놓자. 야, 야자 타임 할까? 갑자기요? 어, 그럴까? 어. 그러자. 그치? 여자 타임. 네. 아,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될까? 자, 그러면 누가 하자. 제일 애기였죠? 그래? 뭐. 아니. 아니, 이게. 아니, 근데 이게 뭐냐면, 보통 우리 여자 타임이 그거잖아. 나이 많은 사람 막내. 이게 방송용으로 재미없어. 방송은 서로 반말하는 게 재밌더라, 그냥. 괜찮아. 어. 괜찮아? 나도 그런 거 같아. 예, 네, 좀 괜찮아요. 어, 너 이제 한정. 예? 네? 아, 반말해야지. 아, 네. 어, 자, 따라줄게. 아, 둘째 오빠. 어. 말 편하게 하세요. 그래, 문어, 아, 문어리야. 그래. 아니까 야자 타임 이거 다 반말이라니까. 아, 다 같이. 다 같이. 아, 우리 다 친구로. 그래야 재밌다니까. 아형처럼 맞지? 아, 그치. 그래, 아형처럼 맞아. 다 친구인 거야. 네, 친구야. 아, 오케이, 오케이. 야자 타임은 동생인 것처럼. 지금 다 친구야. 그러니까 45분. 아, 그렇게 안 해도 돼, 보자. 어, 그래. 그럼. 그래. 따라. 야, 야 준아. 어? 너무 뒤에 있다. 와, 근데. 따라. 준아. 준아. 공준아 그러니까? 너무 웃기만 하지 말고 한 잔 줘. 근데 미안해. 잠깐 화장실 갔다. 또 가? 나 이럴 때 결정을 주나? 주나? 공주님 가끔 맛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나한테 밀어버렸네. 아이고 청개 고맙다. 아, 고맙다. 아 시청자. 아 가스콕 3마리요. 저형 강스트 강스트방에서 싸. 아 진짜로. 고마워. 야 개새끼야. 왜 이러나? 친구끼리 너 늦게 왔지? 늦게 왔다 이 물에서 이년아. 한번 먹어야지. 그게 뭔데 이 년아? 아니 너 봐이나? 전형적으로 욕 안 해본 사람이.
무라무라하다마나. 아니 우리는 계속 먹고 있었으니까 야 너도 한 세 잔은 먹고 들어가야 되지 불에, 않겠니? 불에 상배. 불에 상배로다가. 오케이. 일단 얘 따로 있어. 그럼 아, 이거부터 원샷 때려. 이게 이거, 한 잔이니까. 한 잔, 두 잔, 세 잔. 이거 두 잔 더 먹으면 되지? 그래. 네, 알았어. 말 존나 못해. 개 같은 년이 뭐 여기 겨울인데 여름처럼 미쳐가지고 진짜로. 따라 이년아. 야 이 코토야. 알았어. 못 먹어. 좋다. 아니 두 잔 마셔. 이거는 두 잔, 두 잔 치지. 아 이거 세 잔까지 쳐줄게. 오케이. 이거 마시면? 어 그래. 그거 마시면 이제 후레사페 끝이야. 안주도 먹고. 야야 밑잔 남았다. 알았어. 이따 나 아껴 먹을게. 인형. 아니 개새끼야. 야야 후레 선배라니까. 반말 게임이에요. 어 잠깐 나 씨발 존댓말 했다. 나 먹어야겠다. 너도 먹어. 누나. 더하기만 하고 정신 차리자. 누나. 어? 방송 중이다. 어 미안해 맞아. 미안해. 어 미안해. 오 고토 역시 봉준이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 너. 내가 그거 하고 싶다. 뭐? 주먹이 온다를 너랑 네. 하고 싶다. 야. 내가 질 것 같다. 답부가 했던 그거를 와라라. 내가 질 것 같다. 또 한 잔 줘. 그래 준아. 준이 번복하냐 요새 고생 많고. 번복을 좀 생각을 세 번 하고 하자. 어? 할 때 결정을. 그래 야야 그래도 그러면. 어떻게 내가 계속 비비는데 10폭이 문월이 어떤데? 10폭 문월? 난 찬성이다. 아~ 오케이 그러면 11호기 세이 어떤데? 11호기? 그거는 봉준이 선택에 맡기겠다. 야야 친구라도 봉준이 아 잠깐만 잘해. 아 나 친구 빠만 머리 아 괜찮아 친구잖아. 그럼 친구끼리 어때? 한잔하자. 친구 한잔하자. 친구 한잔하자. 짠짠. 야, 봉준아, 너 먹태 먹었냐? 어, 어떻게 왔어? 그냥 약간, 좀 잠깐만. 왜 반말이 신선하지 않지? 아, 원래 했지? 맞아, 맞아. 우리 친구. 아, 나 먹태 먹어서 살고 그래, 내가. 아, 먹태는 방송. 잔이 없어가지고. 아니, 이 개새끼 이거 술 따라줬는데 새컵을. 이 새끼가. 야, 내가 그래도. 나라오케 11년 산대. 야야야야 세이야. 야 봉준아 봉준아 그래도 나라오케라고 했잖아. 나라오케 나라랜드 내가 뮤지컬 찍었다 이거 아니니. 그래 그놈아 알겠어. 아 좋다. 그니까 없는 잔으로 나가 먹는다 하니까 좀 역겹네. 이게 근데 봉준이는 고토의 어떤 매력이 봉준이가 웬만하면 같이 살다 이런 얘기 안 하거든. 어떤 게 첫인상이 어땠어? 넌 너무 가해. 지금 오랜만에 하는 질문인데. 그렇다면 좀만 더 멘트 잡고. 넌 너무 가해. 세연이 저 어딜 가든 신받으라고 아이고, 하는데 이 온 것 같아요. 아이고 고마워. 고마워 얘들아.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넌 너무 가해 진짜로. 방금 멘트 좀 가했어? 가했어.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재밌게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또 MC 분위기로 이렇게 또 몰고 이러면 야 문어라 뺨 한 대 때려. 아 그래 문어리가 때리는 거라면 아, 그 대신 야무지게 때려줬으면 좋겠다. 난 개그맨 출신이라 꽁트가 되거든. 아 뺨 한 대 여기 아 세게 때려. 약간 짜인 거 살짝 여기를 세게 때려 괜찮아. 세게 때려, 괜찮아. 어떻게 때려요? 괜찮아. 앉아. 이 찾아온 것 같아요. 이것도 처방이 되나요? 아이고, 100개 고맙습니다. 뭐라고?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자, 한 잔씩 줄게, 내가. 왜, 뭐, 뭔데? 뭐야. 뭐야, 이거 핸드크림 맞아? 조금 마셔. 어? 예했다 너. 어? 뭐야? 아 이거 비응신이요. 말하는 자리인데. 야야야 너 이거 마셔. 야 너 이거 마셔. 그러니까 넌 마셔. 야 우리 다 친구야. 야 슬픈 여자의 느낌 났어. 어 아, 슬픈 여자의 느낌. 어 진짜 너 좋댄다. 진짜 겁나 멋있다. 내 술잔을 아 노래 부르고 싶어? 어. 바로 옮길 수 있어. 아 뭐, 노래 어 나 근데 방금 너무 놀라긴 뭔지 알아. 봉준이가 노래 부르고 싶어? 나가! 이럴 줄 알고 나 근데 코니 노래 너무 듣고 싶어. 아니야 가해.
과일, 과일? 뭔 소리야, 너 나랑 옛날에 노래 불렀을 때 진짜 재밌었잖아. 너랑 나랑 조세랑 기억 안 나? 논현동이었어. 아, 진짜 아, 우리 고토 나도 엊그저께 너네 우엔터 그 뭐지? 야, 너 진짜 잘해. 어, 노래 야, 대박이다. 그러니까는 어, 저요? 먹어. 야, 이 새끼야, 아! 먹어. 근데 원래 술에 음주 가무가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술도 마시고 노래도 하고 풍악도 올리고 춤도 추고 이것이 바로 음주 가무거든. 그치, 음주 가무. 그래, 그래서 얘 너무 좋네. 맞아. 어. 원래 항상 표정을 쳐서 1차 때리고 2차 가잖아. 그러니까는 얘는 고성해야겠는데? 아! 저는 유엔터가 아니라 가, 가, 가. 이렇게 1, 2부로 나간다. 1부로 보자마자 2부는 갈아오라 해가지고 갈아오라가 갔다 오라 해가지고. 아니 무라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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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저는 그렇다면은 계속 이렇게 무엔터를 비비는 그래. 저는 무라오케 뒤집어지 옛날 마인드를 살려서 이 폭탄주도 좀 타고 예 그러니까 오빠 내가 그때 그게 있었잖아. 그래 하는 거 있었잖아. 아 요새는 생 포차 옛날에 만두 포차도 있었고. 예 갑자기 저 방송 안 보이는 데서 비방에서 뭐라 하는 줄 알아? 오빠 여기 옥상을 그냥 다 포장마차로 꾸미자 이런 거야. 그래서 내가 왜 이러니까 오빠 나 여기 맨날 오게. 아니 근데 나는 BJ하면서 많은 BJ는 포차를 갔지만 제일 무서웠던 포차가 만수포차였어. 만수포차? 도착하자마자 첫 멘트가 뭔지 알아? 오빠 여기 택시가 안 잡힙니다! 자 무조건 주무셔야 돼요! 자 와봐! 그거는 그거 백종원 선생님 아니야? 아니 진짜 만수언니가 그때는 유바바였어. 생가치 이로 행방불명해. 너 여기 들어오면 못 나간다! 아 이거처럼 진짜로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 나 기억났다. 맞아 맞아 만숙이 그럼 갔었지 만숙이 진짜. 만숙이도 근데 만숙이 방송 하나 지금 해 아치 어유 너무 잘하고 있지. 아 그래 지금 각자 흥국이 오빠랑 흥국이랑 아 진짜로 내 친구 내가 흥국이랑 최근에 같이 했던 게 마이무 때 시작한 거거든. 아니 근데 이 질문을 할게 뭐 고스터를 어디서 처음 봤냐고. 나 뭘 어디서 처음 봐 실제로 오프라인 어 그러면은 모친소 모친소 아 모친소에서 아 그럼 알지도 못하는 사람 그냥 섭외한 거야? 못생겼다고 네가? 그게 아니라 모친소에서 나는 이번 연도에서 가장 내가 재밌어한 컨텐츠가 모친소야. 내가 제일 잘 만들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섭외했냐고? 모친소에 딱 나올만 하잖아. 섭외 어 니가 안 나오면 누가 나와? 섭외 받았을 때 기분 어때? 솔직히 개청전 줄 알았어 진짜. 왜냐면은 갑자기 잘 공준이네 개소리야 이랬는데 진짜였어. 아 근데 솔직히 근데 첫 컨텐츠가 못생긴 친구를 소개합니다잖아. 예. 괜찮았어 기분? 잘생겼지 않았습니까? 재밌었어. 그래. 뭐라 하는데 재밌었어. 네, 언니 말한테 개솔직히. 그래서 저도 계속 비비고 있어. 뭘로 비빌 건데? 근데 나는 오친서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난 아직도 나는 이해가 안 돼. 왜? 누가 안 나왔어 그날?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순위. 그게 내가 2위인 게 말이 안 돼. 어? 어? 나 그날 못 아, 봤어. 오빠가? 누가 1등이야? 그래. 1등이 조경훈. 1등이 조경훈 내가 2위인 게 말이야. 네가 2등, 아, 네가 생각한 1등은 누구야? 제일 멋진. 일단 조경훈이고 난 그리고 난 뿌꾸 형보다 내가 난 무조건 내가 잘생겼어. 아, 뿌꾸 형 최근에 봤는데 뭐 좀 빡생겼다. 야롬이 닮은. 아 그러니까. 난 그리고 얘가 나보다 말이 안 되지. 야롬이 그러니까. 근데 지금 진짜 예뻐졌어. 야롬이? 어 맞아. 근데 약간 고토는 여자들이 네, 문어라 진짜 미안해 이런 식으로 자꾸 플러팅하는 거 좀 미안해. 아 미안해 지금 보셨나? 화면에 잡혔나? 자세하세요. 자세 바꾸는 척 하면서 내 무릎 스치는 거 보셨죠? 아 너무 치과예요 이렇게. 아 너무 과 그냥 땀 돼. 야 빼라 이거 땀 돼. 이거 뭐야 이거 너무 과해 이거 진짜. 너무 재밌게 아니 근데 방송이니까 방송이니까 너무 재밌게 생겼다. 아 이건 잘 때린 거야. 어 시국인이야 밤 때릴 줄 알아. 아, 그래 내가 너무 과했지. 네? 인정? 너무 과했어. 근데 이게 과했어. 과한 형이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2차 가야 돼요.
과해. 과해야 돼. 과해요. 과해. 2차 저 2차. 안으로. 아니야, 과해. 2차 과해. 이거 딱, 이거 딱, 이것만 딱 먹으면 돼. 과해, 과해. 과해. 제가 생각한 과한이 형이 이번 콘텐츠 가서 동갑내기 과해하기거든요. 저랑 동갑들을 만나서 과하게 토크하는 거. 오경, 뭐. 여기 갔다가 어. 무라오케 가야 되거든. 마지막 옐로 카드였구나. 한 번만 더 그러면 한 대 더 맞은 거. 야, 개새끼야. 왜 그래? 왜 이러나? 아, 지금. 이 새끼. 자제하겠네. 저 이 새끼랑 주먹 좀 나갈게. 가라. 와, 개울 빡센데. 개빅도. 가자 합시다. 가자 합시다. 아, 그니까. 근데 뭐 방종각은 어쨌든 우리 호스트가 또 봉준이니까. 그래 이거 맞다 이거 맞잖아. 근데 오빠 지금 모니터가 9호기까지 있어. 무슨 미사일 쏘냐. 그러면 우리 10호 여기 있잖아. 아 아니 나는. 아니 근데 우리 10호 저기 있잖아. 너는 여기 고정이나 아이고 3만개다 3만개 아이고 미쳤다. 아니 사실 이렇게 토크만 하고 결국은 리액션 못하는 방송에서 이렇게 3만개 터지기 쉽지 않거든요. 와 너무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그것도 있어요 진짜로. 네 혜민이가 이 진실 토크 한게 있다고. 이렇게 진실 토크를 한번 하자면 아니 이게 뭐 무엔터에 가든 안 가든 근데 저는 뭐 쿤이 오빠하던 봉준 오빠다, 뭐 남순 오빠다, 누구든 누구다, 막 불러주면 진짜 핫방 벌레로서 많이 이렇게 그런 저그만 표현 쓰지. 아 죄송합니다. 핫방 치트키로 저희 아버지 저희 아버지 만만 오빠 처음 들어봤잖아. 핫방 치트키로서 이렇게 뭐 돌아다니는데 아 근데 막 이렇게 저도 커뮤니티를 은근히 보다 보면 아 쟤는 일회용이다. 일회성이 있다. 아니야. 아 근데 진짜로 아니야. 너 저도 여기 고정 하자 같이 하냐? 좋잖아. 진짜 너무 너무 좋아. 너무 그래 약속해. 그래 이거 약속했어. 이거 너무 좋잖아. 나 그럼 그래 아니야? 과한영 할 때만. 아니 저는 생이 같이 하는 좋은데 혹시 제가 밀려나나? 그런 거만. 그러면 그거지. 과한영 고정은 오빠 저 채희 언니 이거든. 아니 다음 주부터 과한 옆 놈들 이렇게. 그런 거만 아니면 저 괜찮습니다. 아, 네. 제가 막잔 따라드릴게요. 아, 그리고 마지막에 그 좋은 아이디어 사진 찍어가지고. 그래. 폴로라이드. 아, 네, 요즘에 폴로라이드 아니어도 마동석 씨 같았어요, 방금. 야, 그 프로폴로이드 갖고 와봐. 아, 이런 네. 느낌 있지. 폴라로이드. 해가지고 여기 딱 걸어. 이거 근데 요즘에는 그냥 핸드폰으로 찍어도 그 컬러 페인트 되니까. 그래. 그러면 마지막에 은성이한테. 아, 은성이 같이 하다가 아, 제가 그럼 한 잔씩 마지막으로. 근데 궁금한 거 있어요. 이렇게 방종이 아니면 솔방하면서 롤 할 거예요? 아니요, 전 방종해야죠, 저. 아 오빠 방종이에요? 왜아 그러면 아 저희끼리 방종 진짜 과해. 그만 좀 먹어. 과해. 아, 왜냐면 나 과한이 2화도 나오고 싶어. 그래. 아니 그 오빠는 그 아 그래요 맞아 우리 그 오빠 나올 때 다 맞다 준아. 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과한이 형 백화 가보자 백화. 우리 모란이도 아 나와서 너무 고마워. 불러줘서. 노래는 여러분들 고마워. 오늘 1화니까 2화 때 하는 걸 해보자. 아니 2화는 여기에 설치를 할 거야. 그래 여기 설치를. 여기에 설치를 해가지고. 아, 차라리 PC를 해 여기. 여기 PC 설치를 할 거야. 그래 PC로 해서 자막도 깔리고. 왜냐면 첫 타에 너무 배부르려고 하면은 아쉬우면서. 아 네 오늘. 우리 나와준 우리 또 문월이랑 그리고 또 세인 너무 고맙고 오늘 또 한마디씩 이렇게 하면 좋으니까 나 먼저 아니 세인부터 아 저부터 아 주인공이라서 또 아, 너가 먼저 아니, 너가 먼저 알았어 아 네 여러분 저는 뭐 누엔터에 항상 비비고로 이렇게 오지만 어 뭐 저는 제가 압니다. 뭐 이렇게 게스트 일회성으로도 좋고 이럴 수 있지만 어 제가 그러면 무엔터 특별전형 무녀로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오빠가 항상 불러주실 때 오토콜로 이렇게 올 수 있는 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라라 감사합니다. 라라라 근데 이거 먼저 효과 그거 부 부끄러워. 그냥 뭔가 아, 지금까지 얘기하는 아이 그래도 문월이 이렇게 또 오랜만에 이렇게 내 방송 나와줬는데 한마디 해줘. 아니 봉준 오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저랑. 왜 울어? 아니, 우는 게 아니고. 우는 게 아니고. 아, 우는 게 아니고. 어. 왜, 왜? 아니, 개새끼야. 아, 감사합니다. 어. 오케이. 오케이. 아, 네, 오늘 어떻게 보면 첫 한데, 다 다음 주에 또 2화로 또 이제 스트리머 분들 모셔가지고 또 야무지게 한번 또 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네. 과연 형은 늘 이렇게 새벽 한 12시쯤에 인사드리는 걸로 해서 그렇죠. 새벽 12시에 인사해서 한 3, 4시에 과하게 제이홍준 문월 최군 옆에 못생긴 얘 응원한다 3만 개 채운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1400개가 붙였어? 아이고 아 최코님께서 1401개 아 최코님 아 진짜 고맙겠네 아 최코님이 나한테 시그널 보낸다 뭔데? 1401개 아 이러면 이렇게 복귀를 하라고 아니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 문월씨 그러면 제가 여기 대깨봉으로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대깨봉 아 무행터 그럼 10호 들어오세요 솔직히 말해서 아 들어오세요 오, 나온다 오 나온다 아니 오빠 아, 한번 뭔데 뭔데 맞다 뭔데? 무행터 10호 되겠습니까? 아, 지금 딱 말해요 말해봐요 한잔해 네 술깨봉 아 안녕하십시오 아, 그래. 저 이미 들어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 노동당이라고 아, 있어 노동당이라고 아, 안녕하세요 무회표 10호기 무녀 세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오늘 너무 봐주셔서 감사하고 아, 막장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마워 아유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다. 아, 진짜. 막장 너무 재밌게 봐서요. 키우키우. 어이구, 고맙습니다. 오빠 이거 아니야. 아, 월급님이 천원께 사주셨어. 아, 월급님 감사합니다. 아,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사진 안 찍어요? 아, 사진 찍어야 되구나. 맞네. 사진 한번 줬고. 네. 월급님 아니, 여기, 아, 화면 나오네. 아, 월급님 고맙습니다. 아, 네. 같이 어깨 동무 아까 붙어. 네. 친하게. 왜냐면. 저 어깨 동무. 아, 빨리. 아, 컨셉이야, 씨. 빨리 빨리 하세요. 네. 빨리 해야 돼. 아이. 오케이. 자, 네, 빨리 찍고 빨리 찍어서 올려. 되겠습니다. 이거 맞지? 이거 맞지? 하나, 둘, 셋.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어, 네. 자, 하나, 둘, 셋. 네. 오케이. 이거 팬카페에 올려. 네. 오케이. 아, 내가 마음에 할게. 네? 오, 뭐야? 저희 술 한잔해요, 뭐야, 씨.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너무 많으셨고, 와, 이렇게, 예, 이렇게 먹었어요, 이렇게. 야 이렇게 먹었는데,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사해줘, 문어라, 세이야. 아, 여러분, 안녕. 안녕. 오케이.